네, SK텔레콤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 보면요, 좋아요. 네. 그렇죠. 통신주들이 예. 좋죠. 네, 오늘 뭐 SK텔레콤뿐이 아니라 뭐 SKT도 상당히 좋으면서 신고가인가요? 뭐 제가 알기로는 신고가 신고가 경신했죠. 예, 경신한 모습 KT요.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이 다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강한 테마를 본다라면 2차 전지 관련된 예. 테마가 좀 세고요. 그리고 이제 UAM, 그러니까 뭐그 드론 택시라고 하면 이해 많이 하실 거예요. 드론 택시 관련해서 어떤 테마가 상당히 강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가장 수혜 혹은 집중적으로 시장에서 관심 주목하는 것은 뭐 드론 관련된 뭐 제품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통신 섹터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뭐 드론이든 혹은 그 자율주행이든 이런 것을 하려면은 통신 서비스가 안 되면 아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드론이란 게 거의 뭐그 지상에서의 그 운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통신 지역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UAM 관련해서의 정책 실제 수혜주가 통신주들이 크게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메타 또 경기 방어제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요즘에 또 성장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일단 4G에서 5G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몇 그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구독 서비스가 많이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긋지긋하다고. 제가 구독으로 한 달에 나가는 게 예. 한 진짜 한 여섯 일곱 건은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게 나가는 돈도 많더라고요. 뭐 그쵸, 뭐 넷플릭스 해놓고 예 제가 예. 해놓고 뭐 자잘한 거뭐 1,000원짜리도 있고 뭐 비싼 거 몇만 원짜리도 있곤 한데, 맞아요. 어찌 됐든 그런 게 최소 제가 한 네다섯 개 되는데 저는 그나마 적은 편이에요. 근데 이러한 구독 서비스의 대부분이 다 통신사를 통해서, 통신사가 직접 운행하는 것도 있고 예. 대행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수수료를 계속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부가 수수료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안정적인 새로운 매출 모멘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 그리고 또 대단한 게, 역시나 외국인들 수급력이 또 이렇게 그렇죠. 붙어주니까, 시세 뭐 분출도 계속 나오는 것네 같아요. 그 4월 달부터 예. 보신다라면, 그저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그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까지 한 10조 원 정도, 12조 원 정도 매도했는데, 4월 한달 동안 매도한 게 5조예요. 근데 그렇게 매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달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매수를 해준 섹터가 통신 섹터입니다. 예. 뭐 SK텔레콤, KT, LG유 플러스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통신주를 꼭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만 보고 매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3%대 상승력이고 61,700원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4월 달 중반 같은 경우는 뭐 62,000원대까지도 네. 올라갔었고, 그런데 지금 시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고점 돌파 가능성 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가 지금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KT였거든요. 그래서 KT가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SK텔레콤 그 뒤따라 간다라면 충분히 저는 뭐 63,000원, 62,000원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 돌파 기대감 종목은 항상 일단 매수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